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역임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직원은 시중 6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국민 박탈감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은행 직원 대출 금리를 1%대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 대출 금리는 0.7%였는데 1.1%, 네, 1.1%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는 사내 대출 금리가 1%대다. 네,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만 시중 금리를 반영을 하고 꼼수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유동수는 네, 대출 한도 꼼수로 증액을 했다. 네, 특혜 대출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 유동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40억 원 정도가 폭증을 했고,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1% 중후반 금리로 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박탈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특혜 대출 지적에 오히려 꼼수 대출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택담보대출만 시중금리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대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네, 시중금리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이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국민 속이고, 국민 약탈하는데 아주 전문인 것 같아요, 전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미국한테 또 약탈을 당해요. 또 미국한테 약탈당하고 중국한테 역사 공정 문화 공정 당하고 동북 공정 당하고,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본한테도 계속 무시당하고 북한한테 맨날 위협당하고 미국한테도 약탈당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주성. 그 모든 게 약탈 문화인 거예요. 약탈 문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특혜 대출 지적에 꼼수 대출로 대응해서 시중금리 6분의 1 수준으로 사내 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권 특혜에 완전히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적응이. 그래서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하여 뭐 금리를 잡아야 되고 환율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서민들만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서민들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 노비 문화와 현대의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그러한 서민들의 삶이나 바뀐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거죠. 이런 거 어떡합니까? 이런 걸. 이런 거를 다 모든 공공기관 싹 금지시켜가지고 금지시키는 그것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누가 합니까?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 떠들어 봤자, 누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부터 안 변하는데, 자기들부터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활비 하지 않는데, 나만 먹고, 나만 그냥 특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 네, 국민들이, 부디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됩니다. 네.